안녕하세요. 황근태입니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은요, 네 명의 건설사 대표를 초대합니다. 현대의 정주영, 대림, 삼한기업, 삼부토건 등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요, 소양강 댐 계획을 발표합니다. 엄청난 얘기에 다들 밥 먹기를 멈춥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야,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지?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참여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아, 낙찰가를 어떻게 할까? 입찰가는.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다른 임원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재무 담당만 부릅니다. 그리고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당장 현금 보유를 두 배로 늘이라고 지시합니다. 정주영이 일주일 후에 불러갔더니 옆에 눈매가 날카로운 40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정주영은 소양강 댐으로 인해 상습 침수 지역을 벗어나게 된 곳을 지도상에 그리고 그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합니다. 그게 지금의 압구정입니다. 당시에는요, 상습 침수 지역이라 별 쓸모가 없던 곳입니다. 이때부터 현대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정보를 갖고도 대응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이금용 사장 강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고수는요, 버는 돈이 다릅니다. 정보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1960년대 높이뛰기 코치들은 예외 없이 정면을 보면서 발을 향해 머리로 돌진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떨어질 곳을 보면서 도움 닫기를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뛰던 탄력 덕분에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닉 포스벨이라는 젊은이가 이런 상식을 비웃고 몸을 비틀어 등으로 발을 넘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입니다. 시사 주간인 타임조차 유사일의 가장 웃기는 방법이라며 혹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었죠. 심지어 공식 대회에서 이런 방법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마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스베리는 온갖 비웃음을 견디면서 배면 도학법을 지켰고 마침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한방 먹인 것이죠. 그후 육상계는 배면 도약법을 포스베리법으로 공식화합니다. 현재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은요, 배면 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뻔한 생각,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방식,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고수는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역발상에 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의 오류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분야를 너무 잘한다는 것은요, 때로 장애물이 됩니다. 농담처럼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을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전문가란 한 분야만을 오랫동안 판 사람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대표적입니다. 우리 같이 학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PhD는 디펜스를 하는 순간 평생 디펜드하는 삶을 산다 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위해 최종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논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비슷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보단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다른 영역에 대해 알려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외로 허점이 많습니다. 모 증권회사는 고객 숫자가 급증하면서 서버를 엄청 늘려야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비용도 문제지만요, 더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자칫하면 서버가 다운되기 때문이다. 그래, 작은 벤처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10분의 1 비용으로 10배 이상 용량을 키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적으로 호환한 실무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부서장은 IT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한번 해보자고 결정했고 성공합니다. 그 결과 서버에 추가 없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토로서 증권의 손복조 사장이 대우증권 전산 부장을 할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혁신을 맞는 최대 적중 하나는 바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너무 신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가 갖는 맹점, 블라인드 스팟 때문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얘기 안에 의외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